잠깐 현장 얘기 전도했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첫째 주에 이곳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로 인도받게 된 김희원 집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인도받게 된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곳 청라 지역에 그 살아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줄곧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며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어린이 영어 예배부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가 매우 큰 교회인데요. 그래서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그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지교회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작년에 그 인천 지역의 여름 성경학교를 청라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반 베르디움 놀이스쿨 어린이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부터 지역의 부모님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 영어 과외 수업을 하는 강사인데요. 제가 원래 일하던 지역에서 계속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청라 지역에만 계속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청라 지역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계속 다니던 교회가 아마 차로 한 시간쯤 거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은데 본교회는 거리가 머니까 제가 그 저희 교회로 계속 그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진짜 그 믿기 전에 종교생활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않았던 적이 사실은 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2013년 작년에 11월 둘째 주에 강단에서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청라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청라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주셨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 문 열리는 대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말로만 듣고 제가 책으로만 봤었거든요. 박용배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종교생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심을 제가 실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도저히 제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가 어떤 그 책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보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교회만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닌 현장에서 지속할 장소와 지속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면
그냥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씀을 선포하고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낼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은 완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24시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귀한 집사님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예수님 사람을 잡아주기 핍박이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면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냥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했는데 제가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갈 일이 있어서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6시간인가 7시간인가 하여튼 뭐 기다리면서 비행기 대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열몇 시간 타고 와서 또 거기서 이제 6시간 7시간 기다려가지고 갈아타고 또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또 보니까 책을 보고 있는데 여성 월간지 책을 보고 있어요. 뭐 여성 동화인가 뭐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가서 물었다니까요. 어디까지 가? 같은 비행기 타고 케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의 백성들 같이 모이면 반갑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만난 듯이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반갑게 섬기면서 그렇게 주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홍콩과 중국 주해와 심천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홍콩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대그룹의 주재원 상사로 나오셨다가 복음 만나고 아예 그 사표를 내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복음 위에서 자기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 장로님의 간증과 또 저를 이제 바닷가에 데려가서 식사 대접 이런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그 부목사님 되시는 분이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번화가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었는데요. 그 새생명교회의 권사, 젊은 권사님이 여자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홍콩 번화가가 그렇게 비싸요. 세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고 한데 이분이 정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사업가가 돼가지고 경제 축복받아서 선교사님 돕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돕고 그리고 선교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식당을 해야 되겠다. 식당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에 와서 월급 받지 않고 내가 무료로 1년 동안 정말 내가 여기 실장으로 섬기면서 업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운영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마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장 되시는 분이 그곳에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집도 몇 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너무 건강에 이제 안 따라줘서 이제 우리는 먹고 살 만한 게 됐으니까 이걸 넘기고 우리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식당을 내놓는다고 했더니만은 열몇 명이 줄을 서서 권리금을 몇 억씩 줄 테니까 자기들 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먹고 살 만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주면 잘하겠냐 생각하다가 우리 저 실장이 보니까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저런 사람이 해야 잘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전혀 권리금 받지 않고 우리가 하듯이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주실 사람에게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헌금하겠다고 교회를 봉사하겠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제 짓고 이제 사고 해야 되는데 헌금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 바닷가에 아주 또 고급 식당에 주방장이 식사 아주 그 맛있게 요리를 해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는 손님이 많은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다고 좀 이렇게 휴가를 내고 쉰다고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쉬다가 전화가 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이곳에서 내가 손을 잡고 주방장으로 일하고 싶다 하길래 우리는 당신 같은 비싼 사람을 주방장으로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나는 월급도 조금만 줘도 되고 정말 기도하는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최고의 주방장이 와서 이렇게 또 하게 됐고 유명한 아이돌 가수 그룹이 거기 와서 홍콩에서 공연하고 그 식당에 와서 또 하루 종일 전세를 내가지고 인터뷰 기자들하고 언론인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런 뭐 유명세를 타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옮기지는 못하겠고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쉬운 정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성공해야 될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콩의 유학 온 아이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유학 오잖아요. 유학 오면 미국에서 왔다, 뉴질랜드에서 왔다, 캐나다에서 왔다 아무 관심이 없고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 쉬는 시간에 와 몰려들어서 한국말 배워달라, 한국 아이돌 가수들 뭐 얘기하고 뭐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선교회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또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거기 여전도사님 한 분이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한 500여 명 모이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여전도사님 한 분이 그 평신도 집사 때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불어나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많이 훈련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성도교회 나오시는 김남욱 장로님이 전도하신 분들이 전부 전도사님께 되어 계시고 장로님으로서 충성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이 말 못할 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정이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이 10명이에요. 누나까지 11명이.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를 해요. 요셉이가 형들의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경제를 다 배우고 나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누명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정치를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 수장으로 뽑아 올리십니다. 30살이 총리가 돼서 110세 110살 때 죽을 때까지 애굽을 통치하면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역사하셨거든요. 그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일들, 너무 힘든 일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면 기도에 성공한다고 하면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연단과 훈련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효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라가서 40일 금식시키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일날 이렇게 살고 소득의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재산은 어떻게 드려 쭉 법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365가지를 하면 안 돼 하는 얘기예요. 248가지는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어떻습니까? 막 뜨거운 것 만지려고 하고 위험한 것 들으려고 가까이 가고 하면 자꾸 안 돼, 안 돼,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자꾸 안 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고 난 뒤에 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하죠. 그래서 613가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약을 시켜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비로 딱 요약이 돼서 들려줬습니다. 하나님 친히 판을 만드셨고 친히 글씨를 써가지고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십계명 두 돌비의 한쪽 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네 가지 계명이에요. 또 한쪽 돌에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비를 들고 왔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륜과 일륜인데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약속 있는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말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모든 다 쏟아부어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 연세 많아지면 기운도 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도로 갚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노후를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부모님께 잘 섬겨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으려 하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들을 수 있겠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말리온과 기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너무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일본으로 이민 갔다든지 중국으로 이민 갔다든지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이 얼마 있다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를 장가 보냈는데 모압 여자들 데려왔어요. 룻하고 오르바였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들 둘이 또 죽어버려요. 이제 과부 세 명이 남았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를 보고 너희들 친정을 돌아가서 재혼해 잘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르바는 예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 버리는데 룻이 시어머니 그 시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보니까 친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에 잘 사는 게 싫고 귀신성기든 우상숭배 싫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평생 재혼하지 못하고 남자를 몰라도 괜찮고 평생 시어머니가 혼자 살아 괜찮으니까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돌아가라 하지 마주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18절에 나온 얘기죠. 이래가지고 룻이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요.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생 나합이었던 그리고 살몬이었던 있어 정탐꾼 살몬과 기생 나합 사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됐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효도하면은 반드시 성경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약한 연한 음식만 먹어서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내다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 뭐 그런 글이에요.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눈도 이제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잠도 오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귀찮아진대요. 그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아직도 힘이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고 우리 어르신 노인네 분들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온 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하고 통화를 매일 한다 신나겠지요. 세계 최고 재벌하고 우리가 통화를 한다 신나겠지요. 전화만 끊고 싶지 않겠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핍박했다. 어떤 핍박을 했냐? 1절에 보면요. 야고보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늘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면서 중요한 일일 때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쓰임 받은 사람인데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탁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막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걸 보고요. 정치인이니까 민중들의 그 관심을 중요시하거든요. 이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겠다고 감옥 가두었는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섯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BC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에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로 남자애는 다 죽이라 했던, 나 외에 왕이 누가 있냐 이래가지고 다 죽였던 그 사람이 대헤롯 왕입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데 5명의 부인에게서 자녀들이 여러 명 태어나고 5명의 부인은 애가 없었다 그래요. 그 5명의 부인에게서 애들이 여러 명 낳는데 그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요. AD 주 4년부터 6년 동안 짧게 한 2, 3년 동안 권좌에 있던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아켈라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셨다는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켈라오 대헤롯 왕의 넷째 아들로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소생애로 태어났는데 대헤롯 왕을 후계했으나 곧 폐위되고 유배됐습니다. 세 번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4년부터 AD 34년까지 지배한 사람인데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의 이복 동생이며 질녀이며 그의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빼앗고 그 동생을 배달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됐고 세례 요한을 목을 뱉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AD 37년부터 44년까지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그런 대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헤로디아의 오라비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 나오는데 AD 49년부터 AD 100년까지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0살 때 대헤롯, 그의 조부였던 대헤롯 왕의 살아있을 때에 로마로 유학을 보냈다 그래요. 유학을 가서 유학에서 로마에서 생애의 3분의 2일 정도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학을 해서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주 37년에 숙부 빌립의 영토를 받아가지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면서 주 39년에는 안티파스를 서바나로 추방하고 그 영토인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1년경에는 칼리큘라가 황제가 죽기 전에 이제 사마리아 전역까지 장악해가지고 굉장히 영토를 넓히게 됐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탁 죽이니까 민중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여가지고 더 민중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고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해방받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제일 큰 명절인데 그 명절 기간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명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갈까 해서 사절에 보니까 군인 내식인 내폐에게 지키게 하고 혹시나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6절에 보면 두 군사를 베드로 옆에 해가지고 쇠사슬로 다리는 다리에 팔들을 묶어놔버려요. 이 감옥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두 군사 틈에 묶어놓고 같이 묶어놓고 군인 네 명이 네 군데서 지키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유월절 행사가 딱 끝나면 바로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처형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이제 시간이 다가 사형당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와 동료들이요 참 예수님 승리를 봤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베드로 목사님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갇혔고 간절히 기도하고 6절에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구인 틈에서 두 사슬을 메어 누워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아니 오늘 아침 지금 벌써 새벽이니까 오늘 아침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를 되게 욕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욕하지 않게 됐어요. 야,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어떻게 잠이 왔을까?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옮겨야 되는데 중도금을 치르냐 되는지 못 치르냐 막 걱정될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자야 되는데 아 뭐 너무 긴장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죽게 되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자, 이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남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 저절로 벗었다. 천사가 다 풀어버린 거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이 역사상 처음 등장해요. 자동문이 촥 열린 분명히 문 앞에 구인들 네 명이 네 군데서 지켜 있는데요. 하나님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고 다 졸게 해놓고 문이 촥 열리는 거 있죠. 베드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밤새도록 베드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와 문을 두드리니 한 새벽 뭐 3시쯤 됐겠죠. 문을 두드리니까 고요하게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서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반가웠어. 왜?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문 두드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못 열어줘 도로 들어와서 베드로 목사님 지금 밖에 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전부 다 와 뛰어나가야 되는데 반응을 보세요. 네가 미쳤구나.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왜? 묶인 사람 못 나온다. 그래서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목사님 밖에 섰다 하니까 미쳤구나. 천사이겠지. 어떻게 묶인 사람 나오냐. 네가 잠을 못 자더니 네가 헛소리 들은 게 아니냐. 막 일어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한국교회에다가 신사, 일본 천황 상자 신사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 합니다. 이 신사, 일본 천황이 하나님부터 높으니까 거기 먼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라. 그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숨겨당했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사 참배 못하겠다 해서 감옥 갇혀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또 신사 참배 반대해서 감옥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뭐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 밤새도록 굴굴 자고 있거든요. 열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깨어 기도해야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니까 목사님 일어나서 왜 겁나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순교자 되는데 얼마나 영광이냐. 그렇게 겁나거든 신사 참배하고 나가. 죽을 시간에 죽는 게 복음이야. 그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것도 전도사님 자버리더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들어왔어. 문 열어준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들어와서 천사가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다른 곳에서 피신하니까 야고보,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18절에 19절에 날이 새니까 군인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헤롯이 베드로 잡아오라는, 문 열어보니까 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 없다 하니까 파수꾼들 다 죽이라, 이것들 빼돌리고 없다 한다 하면서, 이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영의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세계의 사실을 모르는 헤롯이 군인들 다 죽이라. 그리고 헤롯이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쭉 이제 20절 이야기 보니까 나왔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21절에 왕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확 소리 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 소리 아니다 하면서 했는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주전 BC죠. 주전 352년가 그때 헬라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알렉산드라는 사람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23살에 왕이 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막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요. 지구 절반을 다 장악했어요. 중국의 일본까지 쳐들어왔어요. 다 장악했는데 깃발 다 꼽아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했어요. 헬라의 한 왕이 일어나서 많이 정복하는데 관리를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고 10명의 신하, 열 발가락, 10명의 신하가 그 다 나누게 될 것이라 미리 예언했는데요. 10년 동안 지구 절반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 대왕이 탄식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곳이 없고 내가 천하를 다 장악했구나. 그런데 모기에게 물려서 하룻밤새 죽습니다. 말라리아 걸려가지고요.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관에 넣어가지고 구멍을 두 개 뚫어가 손을 밖으로 내가지고 장례치르게 해라. 내가 지구 절반을 장악했지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알려라 백성들에게. 사람은 큰 소리 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치면 벌레 한 마리 물려가지고도 하루 저녁에도 죽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 버려요. 그 광경을 300년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는 것을 지켜봤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죽지 않고 승천해가는 거 유언한 거 다 봤겠죠. 그래가지고 이 무두셀라가 자기 아버지의 산 증거, 승천에 가는 것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라멕이라는 그의 아들이 신앙에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손자 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떨어졌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 다 쓸어버리니까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길이가 137m, 높이가 27m, 넓이가 42m 이런 큰 방주를 짓습니다. 요즘같이 뭐 기계 장비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바닷가에 가서 조그마하게 돛단배, 뭐 고기잡이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노아 가족 8명이 밤낮없이 뚝딱뚝딱 하니까 사람들 전부 노아를 놀리는 거예요. 돌았다고, 정신병자라고. 한 번도 그런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홍수 난다 아무도 안 믿어요. 노아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 최고 장수한 사람,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할 일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노아가 흔들리지 않아도 방주를 계속 짓도록 옆에서 푸싱해 주다가 노아 홍수 터지기 직전에 다 홍수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 홍수 직전에 무두셀라를 데려가시거든요. 무두셀라가 할 일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그의 손자 노아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믿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셔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음 운동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가 감옥 갇히고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초대교회는 밤새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천사가 금항아리를 가지고 대기합니다. 성도가 기도하기만 하면 금그릇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결제마트로 올라간대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홍해 바다 갈라질 때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갈랐다는 얘기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하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하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미리 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도 총 13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데요. 그게 먼저 와 있던 천사의 작업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 만났어요. 10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어요. 그 어떻게든지 좀 풍랑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10나흘 동안 배가 뒤집혀질 계속 하니까요. 자포자기했어요. 될 대로 해라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도 천사가 바울의 그 하나님 뜻을 전달해 줬어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겨라고 하나님 보내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기독사정 가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기도응답이 책이 나와 있죠.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명 이상 기도응답 받았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참 어릴 때부터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요. 뭐 먹을 거 없고 힘드니까 그저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다 하나님 결제해 주면 얼마 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짜들은 안 해버려요.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게 전부 다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군사하고 싸우게 됐어요. 유대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히스기야 살고 있는 왕국을 겹겹이 사버렸어요. 히스기야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시체가 되어 있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한번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 천사 한 명이 나왔대요. 사자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시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을 굶겨놓고요. 사자굴에 사형수를 집어던져놓으면 뜯어먹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이미 다 봉해놔버린 게 있죠. 6.25 전쟁 때였습니다.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뭐 이미 수도권은 다 접수돼버렸고요. 부산, 마산 여기만 좀 남아있습니다. 참 피난민들이 거기 몰려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낙동강 어디였어요?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밀어버리면 끝난다. 우리 완전 통일이다. 이미 다 끝났다 하면서 축배를 밤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낙동강 다리 저쪽에 그게 끊어졌대요.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을 부역을 시켜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막 자갈을 넣어가지고 탱크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에 방송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산 출항교회로 오늘 저녁에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출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왔습니다. 무릎 꿇고 대통령 모두 무릎 꿇고 목사님 쫙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청청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덮여지면서 천둥씩 번개쳐서 소나기 내리는데요. 낙동강이 가마니가 다 떠내려가 버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유엔이 모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모입니다. 소련이 나타나서 안 된다 하면 못 가는데 소련 대표가 오다가 차 고장나버린 거지. 하나님 작업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유엔군이 파견됐습니다. 맥아더 장군 이 상륙작전 해가지고 성공확률이 거의 없대요. 90% 이상 실패한대요. 그런데 이게 상륙작전이 되게 완전 또 성공이라. 그래서 저 북한까지 올라갔는데 중국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휴전돼버렸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의성에 있는 읍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한 6년간 있었는데요.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 신무하시던 최동진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세요. 이분이 경북 경주 출신인데요. 경주에서 조사, 옛날에 조사라 그랬죠. 전도사 전에 조사로
처녀목회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당 바로 앞에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된 나무인데 동민들이 거기 와서 해마다 고사를 지낸대요. 그 나무 가지 하나 꺾여도 죽는다는 전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 덩어리 나무가 죽게 달라 막 기도했는데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지금 한 8, 90년 전에 얘기했겠죠. 경산 쪽에 저쪽에 청도 쪽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경주에 계신 검사님이 거기 가서 사건 지휘를 며칠 동안 지휘하고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가지고 트럭 위에 짐짝인데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 나무 밑을 지나는데 나무가지 축 쳐져가지고 검사님 코를 찢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수술을 꾸며고 하면서 검사님 열받아 파소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어디 있는 나무를 베고 뱉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라. 그래서 파소에서 위에서 베라고 나무를 베라 하니까 베야 되는데 대책을 해보니까 가지 하나 꺾어도 사람 죽는 전설을 가진 나무예요. 누가 그 죽을지 알겠어요. 대책 회의하니까 예수쟁이들은 그거 받는다더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부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좀 베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름부터 하나님 겨울에 뗄 나무를 주세요. 사태기하고 교회하고 뗄까 하면 나무를 주세요. 나무를 주신 돈을 주시는지 계속 기도했는데 나무를 베라 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모아서 저 불신자 나무 하나 가지고 꺾어 죽지만 저 우상 덩어리인데 이제 드디어 응답을 하다. 저거 베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나무를 베면 우리 주냐? 우리 뗄까 하면 주냐 하니까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뱄대요. 신나게 이제 뱄어요. 도끼질 다 했어요. 나무가 엄청 쌓였어요. 파수장 딱 보더니만은 나무 절반 나누자 이러더래요. 분명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여, 최동 전도사님 주여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종이를 하나 가져와서 소장님 이리 오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운명사주팔 해방받았어. 이거 아무리 베고 떼어도 괜찮은데 당신들이 이 나무가지 하나 꺾어도 사람 죽는 나무인데 나무 절반 줄 테니까 가져가서 떼다가 사람 죽으면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각서를 하나 쓰고 가자라. 한참 생각해보더니 좀 기다려보라 하더래요. 가서 대책을 한참 하고 들으면 안 가져간다 하더래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검사 코를 찢어서라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충남 태안 쪽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마다 중학교 갈때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김철호라는 아이가 있었다는데요. 중학교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가난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럼 뭐 돈은 못 대준 가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전도사님 시골교회 전도사님 찾아와서 교복도 없고요, 모자도 없고요, 신발도 없고, 가방도 없고요. 전도사님 뭐 돈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아이가 며칠 기도하다가 편지를 노트 하나 찢어가지고 연필을 침묻혀가지고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기야. 저는요, 충남 태안 어느 교회에 지금 저런데 키는 몇 센치고요, 신발은 몇 미리 신고요, 가방하고 교복하고 모자하고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봉투에다가요, 천국특별시 천당동 천당교회 하나님 아버지기야 이래가지고 우체통에 넣었는데요. 우체부가 이거 편지를 쓰고 와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막 분류를 하는데 특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특별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용산구, 노원구 막 분류를 하는데 뭐냐 이게 보니까 청담동 들어가 버렸어요. 청담동에서 번지수로 나누는데 청담교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청담동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청담교회 목사님이 읽어보고 오는 뒤에 하나님 왜 하필 이걸 내게 보냈겠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교복 두 벌씩 다 준비해가지고 사모님 태워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앞장 세워서 가니까 초가집에 호롱불도 안 켜고 애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편지 아직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나를 통해서 네게 갖다주래. 얘가 막 그거 끌어안고 또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보는 목사님 또 감동받아서 얘를 대학까지 내가 보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연길 쪽으로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탈북자 사역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비행기가 아시아나드기도 있고요, 칼기도 있고 또 저 중국 비행기도 있는데 비성수기 겨울 때에는요, 그때 시제 비행기 중국 비행기가 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두 대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나가는 거 오케이 사인 다 받아놓고 막 가서 여기저기 사역을 막 하고 금요일 아침 10시 비행기 나와야 되는데 중국 비행기인데 9시 돼서 공항에 오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못 간 사람 이미 와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 내 자리는 내 예약에는 내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같으면 막 뜨겁게 세게 기도하겠지. 하나님 내 자리 주세요 기도할 텐데 급할수록 용건만 예수여서 간단하게 쳐야 되는 거죠. 30초도 안 걸리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들이 나를 누군지 몰라보고 자리 없다 그래요. 주인공이 타지 않는 비행기 뜹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0초도 딱 안 걸리게, 한 10초 정도 걸리게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왜?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 들으시니까요. 그러고 저는 책 보고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 와서 차가 자리 없다고 왔다 갔다 하면 저도 계속 서 있었어요. 5분 전 되니까 도장 찍어주는 사람 가버려요. 다 끝났다고. 그때 제가 다시 기도, 하나님 업무 다 끝내는데요. 2층에서 무전기 들고 간 사람이 막 뛰어내려와요. 한 자리, 한 자리, 한 사람 못 가게 돼도 한 자리 하면 뛰어내려와요. 저 가던 사람 다시 오더라면 제법 편해니까 꽝 찢어주면 가라는 거예요. 제가, 빨아,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주인공이 타야 갈 게 아니냐 하면서 제가 딱 타니까 비행기 뜨는 거 있지요.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 때문에 다 돌리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알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기 사이도 사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뜬 당황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지시고 기도의 능력 믿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롭고 타락하고 우울하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게임이 안 돼, 단 사람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기도할 수 있는데
시간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으시고 1,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권능을 알게 해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의 비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을 더해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를 놓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늘 구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보고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천군천동원할 때에 상상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시를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를 움직일 만큼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꾸짖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힘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길에 이야기 수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전도자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불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기순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셨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베드로 옥중에 베드로가 옥문 열리고 나왔잖아요. 이 시간에 미안하지만 북한 위에서 동성끼리 합심 기도 좀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양심 다 팔아먹었는데 양심 찾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좀 다시 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역사하심에 이 자리는 모두에게 또 지하교회의 지효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